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를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거 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추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중 하나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이제 7주를 지난 다음 날 그래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첫 수확을 했다 그래서 초실절 그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맥추감사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맥추감사절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에 종되었던 상태 이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의 축복을 그렇게 받은 것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비가 오지만은 불신자들은 모르는 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 감사하라.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나 구원 받았구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 감사가 뭔지도 모르죠. 세상님 말하는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게 예수 생명이 있구나. 나 영생 얻었구나. 나와 죽음과는 상관없구나. 아멘. 세상 불신자들은 죽음을 얼마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죽음과도 상관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 아무리 큰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이 감사만 있다고 하면 그 많은 문제 사건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요 또 이게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맥추절이거든요. 오순절 날, 이 오순절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맥추절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 이제는 구약처럼 구약 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구약 때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가 임재했다가 주의 뜻대로 안 살면 가버려요. 그랬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한 이후에는 구약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분 오신 성령은 영원히 계신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순종과 삶과 상관없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사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칼도 다 세고 계시고 그럼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 예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불신자 같이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돼 있어요. 옛날에 불신자 상태도 살았던 그 삶이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구원받고도 계속 술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손 보신다고. 어떻게요? 술 못 마시도록. 아멘. 노름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는 그렇게 잘 나오던 땡이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카지노 가서 잘 되던 노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말리신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을 미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습니다. 오순절에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이것이 맥주절이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뭐요? 완벽한 보장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고 습관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미국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 땄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미국의 이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정부가 악착같이 저 흑암의 북한 땅에서 빼내가지고 그렇게 기어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뼈까지. 죽은 전쟁에서 죽은 그 뼈, 그까지 전부 다 다 수거하겠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미국 삶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완벽한 보장이요. 좀 실감이 갑니까? 아이고 맥주지르거나 오늘 얼마 넣지 돈을. 이거 봉투가 이래 많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는요 완전히 종교인이고 구원의 감격도 없는 사람이고 평소 때 삶이 종교인의 삶이에요. 복음 속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 주일은 1년 중에 있어서 딱 중간이에요. 딱 1년의 중간이에요. 일종의 뭐요? 작전 타임. 작전 타임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요즘 한참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월드컵 축구를 보면요. 전반 45분 하고 그다음 15분 쉬어요. 이걸 중간에 작전들 레프리 타임이에요. 그 이제 중간 딱 쉬는 거. 그다음 후반 시작해요. 전반과 후반 사이를 하프 타임이라. 이제 하프 타임 그 시간에 선수들이 체력도 회복하고 전반회를 돌아보면서 한 경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또 이제 후반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팀을 잘 짜서 잘 전략을 짜서 새로운 전략을 나갈 것이냐.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그 작전 타임, 그 하프 타임 시간에 그걸 다 정리를 해서 후반에 나가는 거예요. 자,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질이 뭐냐? 1년 중에 하프 타임이요. 1년에 이제 반이 딱 지나가고 전반기에 지나갔습니다. 전반기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을 쭉 그렇게 해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 불평한 걸 찾지 말고 감사한 걸 찾으시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여러분 잘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말로 이렇게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전 성도는 이번 맥주 주일 이제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특별 집중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죠. 믿음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영적 성부사라. 성부욕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부욕이 있었어요. 일곱 렘넌트를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끝까지 성부를 걸었어요. 영적 성부.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20만에 되는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데 영적 성부를 걸었다고. 무슨 육신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 성부사가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되면 반이지 내일 장마가 엄청 쳐가 내일 이 새벽에는 막 그냥 말로 전개 번개가 막 친다는데 쫄려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번개가 치든 비가 오든 나는 이번에 딱 3일이니까 성부 건다. 그래서 여러분 3일째 애들은 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부활하고 질병도 부활하고 실패도 부활하고 새롭게 한번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3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내가 한번 내가 하나님께 한번 내가 내 미지근한 성격 그냥말로 있으나 만한 이런 성 이런 하나님이 서질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보면 예수님 받고 싶습니까? 잡든지 덥든지 무슨 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해라. 교회를 나든지 말든지 분명하게 너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군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군인 자세, 군인. 군인 중에도 유디티 아십니까? 제 전방에서 그냥, 그냥 말로 이 뻘길을 말이요. 뻘길을 그냥 말로 막 2km, 3km씩 막 보트를 몰고 가는 이런 훈련 받은 사람들은 10명이 붙어도 못 이겨. 영적 훈련을 받은 영계 모든 성도를 아무리 귀신 사단이 건드려도 흔들리질 않는 이런 성부를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손에 펜 한 자루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펜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랑의 편지도 쓸 수 있으니까요. 내 입으로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입으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내 발에 한 클레의 신발을 신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 신을 신고 집으로 일터로 갈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으니까요. 내 귀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내 코로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은은한 꽃향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랑하는 이의 채취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내 곁에 부모, 형제,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 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어야 돼요. 환자들이 말이죠. 내가 저를 그럴 수 있으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소원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저를 그럴 수 있으면 정말로 내가 먹은 것이 마음대로 소화돼가지고 뒤로 나올 수만 있다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은 아무 느낌도 없지만 저절로 되고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원망, 불평만 일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 행복은요, 더 큰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몫이에요.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이 감사.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작은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낳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 이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된 유명한 말씀이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예수 믿는다면.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할 때는 주로 헌신을 많이 강조하지요. 어린아이 하나가 드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헌신을 강조하죠. 이것도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셨던 감사, 기적 행하기 전에 뭘 하셨냐?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이것이 영적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체험하기 전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계자 성도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 어떤 환경 속에서 도저히 감사는커녕 불평 원망하고 싶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맥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회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시각의 중요성입니다. 1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서 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에 이제 압제하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언젠가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자기들의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이분이 과연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구름대같이 그렇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이걸 몰려와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식사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를 말해 지금 이 엄청난 사람들이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당장 시급한 게 뭐예요? 식사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현실 문제 앞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진단해 보고 또 이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빌립 주사에게 먼저 묻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어떻게 이만한 사람들 다 떡을 사서 주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재빨리 머리를 확 굴렸습니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만한 사람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월급이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요즘 뭐 치면 얼마나 되느냐? 한 1,400만 원 정도 돼요. 그 돈이 있어야 뭐 조금씩은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제자들 수중에는 이렇게 큰 돈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상태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천 명인데 당 금방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5천 명 금방 먹일 식당 어디 있어요? 방법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포함해서 여자들을 포함해서 2만 명이 넘는데 2만 명을 당장 한 끼 대접할 식당이 어디에서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더 했지. 무슨 재주로 먹이겠어요. 그 엄청난 음식을.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고 불가능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인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할 때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어있는 조그만한 도시락. 소년 아이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도시락. 안드레가 이 도시락 안에 내용물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뿐인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이게 무슨 이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푸념이에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 모두 뭡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한 분석입니다. 맞지요?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 12명을 보냈는데 10명 정탐꾼을 볼 때는 아낙 자손들은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하고 그게 막 엄청난 과일 하나만 해도 둘이가 치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메뚜기입니다. 맞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전부 다 거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철옹성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보고할 때 뭐 세례를 비롯한 모든 백성 옷을 찢고 난리나 통곡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대 2입니다. 10대 2. 10대 2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10대 2면 부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와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도리어 옷을 찢으면서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잘 봤습니다. 분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뭐냐?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수레급 시켜서 가나안 땅 인도하겠다는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출애굽을 했어? 왜 우리 가나안 땅 가고 왜 우리 앞에 이제 가나안인들이 저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 없는 거예요. 전부 현실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많은 표적 행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엄청난 메시지와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그런 기사들을 보았으면서도 문제가 딱 닫히니까 전혀 영적인 눈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문제 이 수많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문제 해답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답이 누구냐? 누가 해결하냐 이거를? 너희들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누가 해결하냐? 내가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아멘. 너희는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현실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문제와 사건 앞에 여러분의 시각은 영적입니까?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으로 분석을 잘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언약을 잡았습니까? 언약을 놓쳤습니까?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경제 문제 생기면 막상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염려, 불평, 원망, 책임 전가하면서 온갖 후회,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는가. 중요한 직분 맡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직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놓치고 누가 계산할지 모릅니까? 240억 빚이 있는데 500억 본당을 누가 짓습니까? 우리 영계 대단한 거요.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합니다. 세상적인 똑똑한 사람 모여가지고, 유명한 사람 모여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모여서 이거 못합니다. 천만 다행이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 크게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서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변화되어서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고 세상법에 가서 판단해 달라는 부끄러운 짓들을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냥 우리는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뭘 가진 게 있어요?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일을 왜 예리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하면서 부정적이냐 얘기. 그 근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영적 기본. 영적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 선수들이요. 월드컵을 경기를 첫 번째, 두 번째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잘 싸웠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스웨덴하고 잘했어요. 잘했다고. 그리고 잘했는데 이 두 분 다 왜 졌냐? 결정적인 것이 페널티킥이잖아요. 페널티킥 안 받았으면 하나 둘 다 비기는 거라니까요. 둘 다 비기는 건데 비겨가지고 1승 2무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두 개 다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받았어요. 축구 전문가들 말입니다. 태클을 하지 말아야 될 태클을 한 거예요. 태클도 기술이셔야 돼. 태클도 해야 될 때 해야 돼. 태클을 이 애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막 월드컵이라는데 처음 나 놀래가지고 태클을 안 해야 될 태클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클에도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 아시겠죠?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 이렇게 운동에도요. 기본기는요. 성부에 완전히 직결됩니다. 성부에. 자, 우리의 삶을 살면서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항상 옵니다. 항상 눈만 뜨면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인으로 받느냐. 영적 기본이 되어있어야 돼요. 영적 기본.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해답과 정답과 응답의 방향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타난 것이 바로 절대 감사예요. 같이 봅시다. 절대 감사. 절대 감사를 하게 돼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요, 절대 감사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정치기도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가 늘 언급하잖아요, 다니엘을. 근데 이 기도의 또 다른 핵심이 뭐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른 신을 향해 기도하면 사형이에요, 지금.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자 밥이 되게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왕이 의인을 찍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 그래요. 감사. 감사기도. 영계자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나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겠다. 어떤 문제 생겨도.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염려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해서 기적이 나온다니까요. 감사해서 회복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걸 알지. 부모가 자세하게 해주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지. 교회가 뭘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면 당연한 줄 알지.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 이번에 성부사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특별 이 집중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들고 나는 이미 다 적어놨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딱 써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축복이만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감사할 줄 모르냐 말이요. 그 인식한 마음 가지고 그 잔머리 굴려가지고 맨날 응답 못 받습니까? 거지 구글하듯이 빌빌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래 살기? 한 번 나도 내 인생도 좀 멋지게 한번 새 고마의 스님 받고 싶다 하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감사함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 저는요, 매주일 감사, 매주일 감사. 주일은 거 말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감사한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 감사함 한 주도 빠지고, 하나님 한 주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장로가, 성도가, 하나님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한 주간 무사히 지난 거 감사할 줄 몰라요. 형식적인, 외식적인 거. 그런 수준에서 언제까지 살 거냐 말이에요. 한번 안타까워요. 용서하세요. 예언기에 감사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아시겠어요? 이 목사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안 나옵니까? 어떤 그런 축복받은 정인들이 안 나오냐면 하나님께 감사. 숫자를 말합니까? 그 중심이 담긴. 예언기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창기 3장 현장에. 절대 감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 없이 막 어려움 왔으면 더 감사. 힘든 일 와서 더 감사. 아픔이 와서 더 감사. 기적을 낳는다니까요. 절대 감사의 삶. 참된 누림의 삶을 사는 예언계 성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낳는 감사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게 하시고 나서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져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5,000명이 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시락 한 개로, 그것도 소년 도시락 한 개로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 거짓말입니까? 이게 무슨 매직입니까? 사실이에요. 당시 남자의 수만 계셨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을 보면 2만 명이에요. 이 기적을 체험한 것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적이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축사는 헬라말로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가 무슨 말이냐? 감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축사예요. 사실 이 도시락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도시락이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것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는요 기적을 낳는 통로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상반기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살았는가. 직분에 감사했어. 직분에 감사했어.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했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 영광 돌릴 것 감사했어. 하나님 일을 내가 대신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 아멘. 불평합니까? 부담됩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는데 축복받으라고? 24시 감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4시 감사는 확실한 배경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24시 감사합니까?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확실한 배경. 로마서 8장 28절 화면 보세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실패를,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감사하는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보장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책임증 가고 그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셨던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언약적 배경이 각인, 뿌리, 체질로 뿌려 내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완전히 감사의 기적을 날마다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감사의 기적. 감사가 기적을 낳는 데 있으니까 내가 모든 일에 내가 감사했다. 뭐 감사할 거 있는데 감사하는 거야. 뭐 그거야 당연한 거지요. 그게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감사할 일에만 감사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아멘. 이런 응답받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할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이미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랬어. 의미 있죠. 감사할 줄 감사 안 한다고 벌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없이 사는 사람 그 삶 자체가 벌써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다는 얘기.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감사가 사라지면 뭐요? 적색경보 울린 거예요. 영적 적색경보. 아 내가 감사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케하시는데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감사가 없는 삶은 영적 적색경보요. 위험합니다.
감사하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을 7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로 그냥 도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도 넘치게 해라. 믿음의 최정점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렇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만나고 싶지요. 자꾸 얼굴 대하고 싶죠. 불평하고 엄마와 따지는 사람은 피하고 싶죠.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실간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늘 품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네 행편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영적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뭐야? 다르죠? 감사, 감사. 바울이 감사할 게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뭐든 결혼한 예수 믿는다고 집에 쫓겨났으니 가족이 있습니까? 뭐 자기 마누라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 것으로 다 차 있어가지고 끝으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이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감사의 삶, 예수님을 이 따르는 제자들의 삶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계 성도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감사하는 분위기. 감사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아멘.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런 감사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